언젠간 슈퍼개미! 좀 어때? 갑갑해. 뭐 때문에 갑갑해? 코로나 때문에. 어, 코로나? 그 뭐야 코로나는? 뭐 때문에? 왜 우한폐렴이라고 말을 못해? 너 딱 붙으니까. 너 딱 붙어. 우한폐렴이라 그러면. 우한폐렴 이렇게 하지 말자. 우한폐렴,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말자고. 너 딱 붙으니까. 너 딱 붙으면 구글 형이 여기저기 노출도 안 시켜주고 그런데. 지금 구독자 너무 늘었어. 줄려면 줘라, 너 딱. 힘들고 뭐 아쉽잖아. 아, 광고비라도. 됐어, 넣어도. 구글 넣어도. 너 딱. 코로나19 넣어도. 난 우한폐렴이야, 무조건 이제. 너 딱. 가져와. 너 딱 가져와. 다 가져와, 너 딱. 사람 뭘로 보고 내가 그런 거에 굴할 줄 알아? 우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우한폐렴 때문에 좀 나다니기가 부담스럽지. 난 혼자 살면 아무 신경 안 쓰거든? 걸렸다 걸리면 걸리는 거고 걸렸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. 어차피 뭐 할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뭐 그게 우한폐렴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. 아닌가? 신천지의 뜻인가? 아닌가? 디제스터의 뜻인가? 갑갑하지? 그래도 집에 갇혀서 갑갑한 게 회사 나가서 갑갑한 거보다 나서. 그래 안 그래? 회사 나가고 싶어? 아니 딴 거 아닌 거 그거 아니야. 애들 어린이집 안 가는 거. 그리고 그 우한폐렴 아니고 애들 지금 어린이집 방학에서 안 가는 거잖아. 상관도 없네. 어? 항상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가. 행복한 거네 그냥. 아무 상관 없네. 뭐 피해본 게 뭐가 있어 우한폐렴 때문에? 있어 없어? 아니 다음 주도 쉬잖아요. 그거는 우한폐렴 때문이야. 아 다음 주? 다음 주 건 미리 지금 고통을 땡겨받은 거야? 어 상상만 해도 힘들어. 양심적. 방송하기도 조금 그렇지. 애들 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애들도 답답하고. 이 기회에 애들하고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지 뭐. 좋게 생각해. 어저께 그 옛날 나 회사에 있을 때 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. 지금 운용사에 파트너로 가 있거든.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. 그랬더니 홍인아 요즘 뭐 무슨 일 있어? 딱 그러는 거야. 아니요? 그랬어. 예전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지하로 집 이사가서 혹시 주식하나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전화를 준 거야. 지금 우리 이 집 추운데서 여기서 어 괜찮아요? 별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그 심정이 예전 조인성 나온 드라마 있었어. 아니 그럼 난 괜찮아. 주식도 별 문제 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. 그렇게 대답을 해줬지. 그 형이 아 괜찮구나. 우리는 현금 60%야. 다음 주부터 조금씩 쓸까 생각해. 아 그렇구나 형. 축하해. 우리서 전화가 많이 온다. 그 대표님 되게 스마트하신 분인데 그거 딱 보면 아 저 친구 이제 재개발 단지 타워팰리스 그 이사 가는구나 그거 안 보이나?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또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 나한테. 그래서 어 박과장 잘 지내나? 아 예 뭐 잘 지냅니다. 그냥 다이렉트로 방송 봤네 한마디면 될 거야. 그 말은 안 하고 걱정해 하셔가지고 괜찮아요. 뭐 우리 뭐 먹고 사는데 주장은 없고 그때 대표님 밑에 있을 때보다는 낫지 그때. 그때 제가 테슬라 사자 그랬잖아요 2011년도에 그때 내가 테슬라 막 사자 그랬다. 반대 엄청 먹었거든. 어디서 테슬라 따위를 어? 이 방송의 힘이 대단해. 어떻게 방송을 또 보시고 그게 좀 민망해. 이게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철저하게 숨기고 방송했잖아.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했는데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막 다 알아버리는 거야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초기보다는 좀 띄엄띄엄 해야겠어. 이제 시장을 한번 보자. 시장. 안 돼. 아니 괜찮아. 괜찮아. 우리 어떻게 대응했냐면 폭락했잖아 우선 첫 방에서. 한 3%인가 폭락했잖아 월요일 날. 근데 그때 내가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. 근데 그게 3% 폭락할 때 오르는 주식들이 있었어. 우리가 골판 지주들 사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. 내 골판지 안 온다 그날 오르는 거야. 근데 그게 좀 모아놨었어. 그래서 싹 팔았다?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좀 여유가 좀 생긴 거야. 그날 조금 샀고 어저께는 확 올랐잖아. 어저께는 지켜봤고 오늘은 뭐 조금 빠지고 미국은 연장 쭉쭉 빠졌거든. 근데 미국은 이건 기간 조정.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잖아. 이틀 연속 해가지고 뭐 3%씩 빠져도 조정 조금 받은 거야. 봤더니 내가 미국 주식 뭐 리츠들 봤더니 얼마 빠지지 않았더만. 테크주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빠졌더만. 아이 그거 언제 끝까지 올라. 이제 조정 받을 때가 됐지. 이번에 한국 주식으로 좀 잘하면 그러면 또 이 미국 주식 사면 되잖아. 한국 주식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서 밸류에이션 불문 다 불문 싸 겁나 싸. 근데 문제는 뭐야?
앞으로 더 싸진다는 거. 사실 내가 처음 살 때 되게 아니, 싸다 그러고 산 거야. 이 정도면 이건 하반 경직성이 있네. 거기서 더 딱 나의 유튜버 친구 수익금 방식 계좌 개박살. 이게 수익률 계좌면 집중해서 막 이렇게 막 반도체 샀을 건데 그렇게 안 했어. 배당주를 이렇게 막 사놨단 말이야.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렇게 까봤을 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돈 돼 있다. 할 것들을 이렇게 막 쭉 사놨단 말이야.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근데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. 아빠가 미안하다. 옛날에 이런 격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빠가 미안하다. 난 대한민국을 믿었는데.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지금 보여. 장도 보면 지금 심적으로 막 위축돼 있단 말이야. 근데 우리 지금 엄청 올랐던 거 LTVQ 이런 거 보면 지금 바닥에서 100% 올랐거든? 근데 그 100%일 지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막 8월 이럴 때야. 뭐 6천원 찍을 때. 그때 사놨던 사람이 지금까지 두고 있으면 이제 막 100% 이렇게 되는 거야. 거의 100%.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? 남들이 안 살 때, 힘들 때 그때 좀 힘을 내야 된다고. 그때 진짜 힘을 낸 사람들이 있거든.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나도 그때 좀 샀었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지. 근데 그게 안 보여. 현재 이것만 보는 거야. 인간은 여기밖에 볼 수가 없어.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단 말이야. 사실 예측이 되게 틀렸어. 난 우한 폐렴이 생길지도 몰랐고 디제스터가 중국인들 안 먹을지도 몰랐고 그냥 손 놓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퍼질지도 몰랐어. 냉철 스트라다무스 이거 반납. 냉철 스트라다무스 이제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우리는 이제 가는 타이밍이었거든. 왜냐면 미국은 배당도 이렇게 쫙 뿌려주잖아. 우리는 아니야. 한 방에 그냥 저 1년에 거의 원기옥이야. 원기옥 우주의 기운을 확 모아가지고 그 기업들이 1년 동안 딱 모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한 방에 확 쏟아준다고. 미국은 안 그래. 월 배당 주고 분기 배당 주고 배당 주는 날짜 다 틀려. 수시로 돈이 들어와. 나도 막 보면 돈이 계속 수시로 들어온단 말이야 미국 산 거는. 근데 안 그래 우리나라는 원기옥에 우주의 기운 지금 모아놨잖아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배당 믿고 이제 버틴단 말이야. 배당 수익률이 꽤 올라갔어. 기업들이 배당도 이제 좀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주가가 빠졌어.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된 거야. 그래서 나는 2300 갈 줄 알았지. 2300 갈 줄 알았지만 아니야. 안 갈 수도 있어. 이쯤에서 내가 먹어야 돼. 먹었어. 식당 가서 영상 찍은 거야. 그래서 그래서 텔레그램을 정리를 했어. 그때 정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. 그럼 그 형도 그때 정리 못 하는 거야. 잘했지. 이렇게 다시 쭉 빠졌지. 여기서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. 벌써 이제 1000명인데 기하급수로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. 지금 이 정도인데도 이거 거의 나라 마비 수준인데 더 마비되면은 산업들 다 정지하고 그러면 주가도 기업들이 이익 어떻게 되겠어. 박살. 완전 부러지겠지.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. 박살. 완전 박살 나겠지. 엄청 논리적이지.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안 퍼지면 또 있잖아. 안 퍼질 것도 생각해야지. 필사적으로 막고 있잖아.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뭐냐면 재정정책을 펴고 돈의 힘으로 쫙 뿌려버린단 말이야. 얼마 전에 LH에서 공사발주 20조 그냥 공사발주랑 이제 막 넣는 거 돈을 하는 거야. 뿌리는 거야. 근데 분명히 이거 토건으로는 경제활성 안 한다고 했잖아. 아니 이거 잘하는 거야. 난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야. 아 이참에 좀 바꿔야지. 이참에 잘하는 거야.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을 한 게 잘못된 거야. 우리는 토건으로는 경제 활성 안 한다. 그럼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. 되지도 않는데 시잘데기 없는 소리.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. 토건은 악이다. 부채는 악이다.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부채 무쇠. 토건 무쇠들. 넣어달라고. 좋은 방송 있잖아. 가벼운 집 이런데.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. 봐,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풀잖아. 좋은 거니까 푸는 거야. 풀 때 되면 어떻게 쓰느냐. 이제 무조건이야. 토건만 막 부으면 어떻게 돼. 그것도 아닌 거지. 항상 중요한 게 밸런스라고 그렇잖아. 야, 홍삼 줬다고 홍삼을 막 하루 빡게 쓸먹으면 어떻게 사람이. 그것도 죽는 거잖아.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.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. 그건 생각 안 하고 막 고정관념을 박는 거야. 부채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게 핵심인 건데 부채는 안 좋다. 그게 단층적 사고방식이라니까. 아주 그냥 한 명밖에 못 보는 우물한 개구리 사고방식이야. 다층적으로 생각해야 돼. 푼단 말이야. 이거 말고도 재정집행할 것도 많지. 추경할 것도 많지. 증시 활성화할 것도 많지.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화시킬 수도 있어. 지금 뭐 그런 것들 논의할 거란 말이야.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지.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. 자 이번에 선거에서 결과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. 과거에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반시장 경제 정책을 이제는 더 펼칠 수가 없을 수가 있지.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겠지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.
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해외했던 자금들이 다시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. 긍정적인 면을 좀 봐야 된다니까. 근데 지금 안 좋은 거밖에 안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찾고,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있잖아. 너무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반대면을 좀 봐야 돼. 벌써 작년으로만 돌아갔을 때도 얼마 안 됐어. 그때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. 지금 2100선이야. 이 정도면 뭐 우리 20년간 주식할 때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메르스, 사스, 서브프라임 다 겪었어.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. 나는 사실은 기분이 편안해. 이런 보면서도 뭐 빠졌네. 뭐 올라가겠지. 가기 시작하면은 한 달 안에 막 시세 나면 두 따블 떼 따블 그냥 올라가. 그걸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. 이게 인내심 게임이야.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의 자본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전되는 시장이야. 인내심이 있어야 돼. 그리고 우선 스마트해야겠지. 엉뚱한 데 인내심을 발휘하면 안 되겠지. 근데 바른 길이면 인내심을 발휘한 쪽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.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거는 계획만 잘 세우면 돼. 자금 계획을. 지금 힘든 사람들 누가 힘드냐. 2200 넘었을 때 레버리지 쓴 형들 지금 괴로운 거야.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겠냐. 부들부들 떨겠지. 레버리지. 근데 또 빠를 때 눈치 좋게 우한폐렴 딱 터졌을 때 그때 레버리지 팔았으면 어때. 그나마 좀 난데 유연하게 꾹 돌고 있으면 힘들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구조로 버티는 거야. 구조로. 우리 주가 빠졌는데도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유튜브 찍을 수 있어. 이게 다 아니니까. 광고를 하다. 구글 형이 광고를 하다. 진짜 힘들어. 지금 애가 세죠. 호르몬이 있다 와가지고 여기 단칸방에 이렇게 내 누워가지고 어제 오들오들 떨면서 좀 도와주세요. 눕다 힘들어요. 우리 광고료가 진짜 얼마 안 되니까. 유튜브는 그냥 내 맘대로 해야 돼. 눈치 보지 말고 눕다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. 그딴 거 신경 안 써. 구독 취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. 눈치 보는 순간 내가 노잼된다고. 내가. 내가 노잼된다고 하기 싫어져. 하기 싫은데 방송하면 또 어떻게 돼. 사람들이 또 보기 싫어. 하기 싫은 사람 하는 거 보면 보기 싫을 거 아니야. 악순환으로 돌아간다고. 선순환으로 돌려야지. 근데 지금 바닥에서 갖다 막 손절 치는 거 이게 선순환이냐 이거? 그건 아니다. 바닥에서 손절 치는 건 선순환 아니다. 지금 그리고 막 테마주 막 알코올주 우리 이번에 그 알코올주 잘 빠져나왔잖아. 골판주주세요. 어? 이런 것들 막 테마 갖다 붙는 거 있잖아. 이것도 아니야. 회사에 아직도 본질 가치는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. 지금 이런 순간에 빛나는 보석들이 딱 숨어있어. 에너지를 우축하고 있단 말이야. 우리 작년에 에르티베킹 그런 것 같이. 그 보석을 찾아야 돼. 반드시 있다. 그래서 또 한 1년 뒤에 그때 이 방송 딱 가서 보면은 야 그때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8월로 딱 돌아가고 작년 8월로 그때가 사실은 정말 주식 사기 좋은 때였어. 그리고 정말 기막힌 종목들이 있었던 때였어. 반도체 주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딱 드러나지. 지금 숨어있어. 또 한 1년 뒤에 보면 그게 드러나. 뭐 어떤 종목이 드러나겠어?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. 모르겠어요. 알고 싶지? 안 알려줌!